아, 그러면 아침에 살포시 좀 졸릴 수도 있어요. 네, 아, 살포시. 아, 졸음운전이구나. 졸음운전하시는데 아침에 졸음운전을? 네, 오늘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모두 운전을 하다 졸았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.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자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. 깜빡깜빡 졸아요, 요새 좀 따뜻해지니까. 충곤증의 계절이에요, 이제. 예. 봄이라 잠이 많아졌어.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너무 잘돼 있어요. 아, 맞아.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. 그죠? 화장실도 잘 돼 있고. 그러니까 졸리시면 잠깐이라도 돼서 조금이라도 주무셨으면 좋겠어. 예. 맞아, 맞아. 지금 고속도로 말씀하셨습니까? 네. 네. 설마 고속도로에서 존다고? 고속도로 사고는 싫어. 고속도로 터널입니다. 삼남매가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대요. 네. 그 손자 손녀들이 3일 동안 장례식 치를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중이에요. 아... 네,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장례식장 가는 도중에? 고속도로 터널이에요. 그래, 여기는 안 졸았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안 졸았을 것 같아요. 네. 앞에 차가 졸음인가?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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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요, 멈춰요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조심, 조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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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다 아프다. 뒤가 졸음운전이에요. 어? 어, 큰데? 어, 큰 차. 아! 오지 마라! 선생님. 트럭이야! 어떻게? 속도를 전혀 안 줄이고 그냥 세게 해서 받을 수 그러니까. 너무 위험해. 어, 저거 네. 저거 봐. 어머, 경찰 또. 예. 어우, 손보다. 트럭, 큰 트럭이었잖아요. 네. 깜빡 졸았대요. 아, 예. 너무 위험해. 근데 졸음운전은 계속 졸진 않죠. 네. 그냥 깜빡깜빡. 깜빡깜빡. 깜빡깜빡 하는 것과 앞으로 안 보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우와. 자, 고속도로 100m 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? 시속 100km 달릴 때. 10초. 10초. 8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한 6초? 5에서 6초? 자. 시속 100km 달릴 때 아, 몇 미터? 1초에 28m를 갑니다. 그러면 100m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? 5초, 4초, 5초. 4초. 4초가 채 안 걸리는 거죠? 예. 아~ 달리는 중에 잠깐 그게 3, 4초만 되면은 4초 만에 시속 100일 때 112m를 갑니다. 와. 예. 진짜 그게 3점 몇 초 만에 100m 때는 그냥이죠. 저도 이 사고로 교통사고 났었거든요. 네. 새벽 3시, 4시 사이에 화물차가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매니저 형이 아, 졸음운전이다 해서 그냥 빨리 지나치자 해서 지나치는데 이게 이쪽으로 왔을 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조수석이 완전 다 날라갔죠. 상상도 하기 싫다.